저희가 시원한가? 우리 이랑님 오셨네. 반갑습니다. 이쁘네요. 인사도 잘하시네. 인사도 잘. 어느 공연이건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항상 긴장되는데요. 세 분쯤 같이 불러? 응. 한 장이 매력고 같이 불자. 한 자리? 드디어 이랑이 차례. 김성룡님 그리고 김이랑님 가수님께 큰 박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역민들이 웃고 즐길 수 있는 행사에는 기꺼이 자원봉사 공연을 다니는 아빠와 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들이 확실합니다. 아들과 함께서는 무대. 아빠에게 있어 삶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노래는 그 어떤 것보다 자신 있는데요. 아들 앞에서 어느 때보다 당당해지는 아빠. 가장 즐거운 일을 함께 할 때마다 마음까지 뿌듯해집니다. 아, 정말. 아이고, 잘한다. 여러분 박수. 이랑이 형 고생했어. 응? 난 그랬는데. 잘했어. 힘들지만 기분 좋은 공연을 마쳤습니다. 섬 밖으로 외출을 나선 이랑이네. 전부터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놀이동산을 찾았습니다. 얼마큼 좋아? 좋지, 좋아 지금. 아야, 표현 한번 해봐라 손으로. 어떻게 여보야? 그러고. 여보야. 기분이 한껏 부풀어 올라 말로 표현 못할 정도인데요. 시시한 놀이기구는 사절. 처음부터 꽤 고난도의 놀이기구를 선택합니다. 아, 자기는 눈 딱 감고 있어 그냥. 나 아빠 손 꼭 잡아줘. 내가. 오, 이랑이는 이랑이보다도 이랑이 아빠가 더 걱정돼 지금. 애는 애들이라 그냥 타는데. 태어나서 저 70 다른 사람이 처음 타본. 빠른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회전차. 지켜보는 엄마가 오히려 더 조마조마한데요. 생생 내달리는 놀이기구를 보는 사람의 정신마저 쏙 빼놓습니다. 하는 것만 봐도 눈물이 나. 아유, 심장이 떨려서. 어린 아들을 위해 처음으로 도전해본 놀이기구 타기. 아니나 다를까 반쯤 녹초가 됐습니다. 왜 시도를 했는지 후회 막급인데요. 급 밀려오는 피로감. 아빠 노릇 한번 하기 어렵습니다. 폭폭풍처럼 밀려오는 놀이기구 후유증은 이랑이도 어쩔 수 없는데요. 세 번 지났는데 뭐 눈물 확 난게 무서웠어. 이제 그만 타자 기나. 이랑이야 이거 내가 타야 한번 경험 한번 해볼까. 이번에는 그나마 만만한 회전마차에 오른 가족. 하지만 놀이기구 부작용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돼. 아니 이랑아 여가요. 오빠 얼굴이 반쪽이 돼버렸어. 아 그래도 정신이 들어오지. 혼이 가출했으면 집을 찾아와야지. 기구가 채 멈추기도 전 급하게 내리는 아빠. 길게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아빠의 아이 같은 행동에 웃음이 빵 터진 이랑이. 크게 터져버린 아들의 웃음에 민망하기만 합니다. 배우셨어, 배워, 왜? 아빠가 무서운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내려가서. 아니 수영이 막 울렁거리잖아, 메시껍고. 그럼 더 있으면 아빠 이제 막 계속 못 듣겠네.
사람.